서울시가 지하철 운영 체계를 정시성에서 안전으로 변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안전시설의 관리 강화와 인력 확충, 안전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런 서비스 기준의 패러다임을 안전의 가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안전대책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왔고, 서울시는 안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전동차 610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120개 노후 역사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공사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는 만큼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안전관리 인력도 확충됩니다. 전체역에 2명씩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지하철 보안관도 50명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업무 강도가 높은 7호선에는 시범적으로 2인 승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동차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안내 방송 후에 관제 보고를 하는 등 안전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도 개선됩니다. 차량 고장 시에 선 자동 안내 방송 후 관제 보고, 또 무정전 방송 장치 설치 확대, 뭐 이런 내용도 개선해 나가고, 사고 발생 시에 현장 대응 매뉴얼도 개선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전동차 정비와 유지 보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심야 운행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실행에 있어서 안전시설 투자에만 7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임수송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